I feel so good. I'm so crazy.에반가? 아, 유료로 50회 뽑았어야 되나? 안 돼, 씨. 론도는 그 정도 가치가. 검이 너무 많아, 내가 캐릭터. 딱 세 번만 더 뽑고 다시 뽑지 말자. 론도 하나만 주세요. 캐시백 달 걸. 商談 성립だな. 마지막 두 번. 안 되겠군. 장소로 바꿔야겠어. 간다. 어쩔 수 없군. 언덕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졸려. 지금이니 오 뭐야? 오 잠이 확 깨네? 무르가 떴네? 오 개꿀딱? 어 무르 정말 얻고 싶었는데요? 요번 학자 탑은 재밌게 싸울 수 있겠네요. 와또 저거는 김이 実は 金が 필요でね. 고용해줄게. 私は 캣토링학의 케인. 그래 켈링 사냥꾼 좋았어. 언덕 위에 서서 켈링 사냥꾼을 먹었어. 새로운 신캐는 언제나 환영이죠. 아, 이게 느낌 좋은데? 한 번 더? 한 번 더? 달달하구만. 이제는 5성 준하? 론도? 아 근데 배경이 파란색은 떠야 뭐가 그런 뜨는 느낌이 나나 보네. 아무것도 안 뜨면 진짜 답이 없구만. 그래도 무르 떴으니까 지금 기회득이거든요. 야 탑으로 가자. 길냥이쉑. 저 무르가 근데 개급발일 수 있기 때문에 또 9천 루비는 모아놔야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. 안녕 길냥아. 씨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거. 생방송에서 뽑을 걸 씨. 내 잠을 깨게 할 수 있겠니? 어? 배경이 10%쳐? 이것은 론도? 어림도 없다. 어림도 없다. 에헤이 조졌네 이거. 액대만 원합시다. 안 뜨겠지 설마. 나를 법규를 매기려 하겠습니까? 이건 조졌고. 자, 여기서 액땜했죠? 네, 딱 와리가리 한 번씩 하겠습니다. 그럼 딱 9천 루비는 아끼겠네. 마이크 또 맛이 나갔네 이거. 아 이건 조졌네 이거. 이 배경에 뭐 퍼런 색깔 시퍼런 줄도 안 뜨면 답이 없다. 가봅시다. 지금 이번에도 조질려나? 니콜라 도대체 언제 뜨는 거야? 니콜라가 있긴 있니? 크리스마스에만 뜨나? 아 이건 조졌네요. 하...
마지막을 론도로 마무리해야겠죠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시청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무르가 얻어서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. 무르는 그냥 그 저거 성도인 해도 되겠는데? 이 뭐야 이거? 아니죠? 아, 간자마모르노모. 이제는 마무리합시다. 시청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이상 뽑는 거는 에바라, 이 길냥이 쉑은 안 되겠네요. 이 영상은 올릴 수는 있겠네요. 무르 덕분에. 하지만 그 이상은 니가 수설 떴냐? 에헤이 할배, 할배요. 할배요. 차이가 너무 커. 금도서까지만 갈까? 아 아닌데 이거. 아, 이거 진짜 멍청한 짓인데 이거. 이거 여기까지 달렸어야 했는데 캐시백을 싹 받았어야 했는데 누가 알았나 이거? 아무도 몰랐죠. 그래도 유료 아 유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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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비 무료 유료 루비 900개 아꼈으니까 그건 괜찮습니다. 어 잠깐만, 이 보상 받으면은 9천이 넘을 수도 있잖아. 넘겠는걸? 어 성도인도 주네? 왜 주지? 안되겠습니다. 마지막은 배를 타러 갑시다. 타투로 누님 잡은 곳으로 가겠습니다. 누나 안녕. 원래 여기에 배가 있었죠? 자 원래 익사이팅한 이런 곳에서 뽑아야 하나? 두 번 더 뽑을 수 있네요. 액땜 딱 틱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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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겠네. 안 뜨지? 조졌죠. 론도 하나만 줘라. 그럼 진짜 쌉 가능이다. 저 진짜 400 금도석은 유혹하는 것 같죠? 하나만 줘라. 아 조졌네. 이게 된다고? 여러분 죄송합니다. 어 뭐야? 론도 맞냐? 느낌이 안 되니까 I'm feel so good, I'm so crazy. 진짜 미쳤다. 이렇게 해서 론도 얻었습니다. 기분 좋게 1레벨업 베리 먹고 먹튀하면 되겠네요. 아 내 론도를 참 먹고 싶었는데 간만에 개꿀딱으로 뽑았습니다. 아 10필 안 하냐고요? 안 해. 와 뜰 것 같더라니. 아,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. 업데이트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면 좀 잘 뜨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. 마지막은 약속대로 뽑아야죠.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은 개떡상을 했네요. 진짜 갑자기 새벽에 뽑고 싶더라니. 야, 이거 안 떠도 돼요? 갑자기 타이르가 웃는 게 아주 명쾌해 보이네. 론도가 이게 일각 안 하면 답이 없다 하더라고. 뭐 최고의 캐릭터는 명함이지만 지금 뽑은 걸로 보면 개꿀딱. 예, 지금 이제 112 얄롱 제외하고 얄롱 포함하면 이제 113마리 되겠네. 아 113명 113명 되겠네요 캐릭터가. 자 일단 무르 얻은 거 아주 좋습니다. 심지어 저는 지금 요거 석화강의 성인이 있기 때문에 요번 학자탑은 무르 넣고 한 번 더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. 키웁시다. 이 영상에서 뭐 따로 해봤자 의미도 없고. 와 단일 불공격 스킬 데미지 개 지리네요 진짜. 금도석 좀 쓸게요. 네, 어차피 오
와 이게 딱 세 번 하면 이제 딱 되죠. 그러면은 풀 부스터 한 번 하고 일반 부스팅 1 하면 필살기 가능해지고요. 바로 먹입시다. 이이이이 도리스갓테 그레다네. 아 무르 아주 좋습니다. 예. 어차피 학자는 또 열렀고 예, 5성 뭐 신규 나올게 전 무르 말고는 없었거든요. 뭐 새로운 거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개꿀이라 볼 수 있고요. 레벨업은 후딱하고 스킬 포인트는 나중에 찍겠습니다. 아 얘 그것만 궁금하다. 얘 이거 뭐냐? 우와 올빅이랑 똑같네. 자신의 불소속 데미지 30% 준다. 비피 3 소모시 재빠르게 돌아간다. 이거는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이거는 찍는 순간 좋아질 것 같다. 얘는 이걸 안 찍도록 해야겠네요. 이거 온오프 기능이나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. 빌드 업데이트 하자. 레벨업은 쭉 해주겠습니다. 25포인트.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어딨니 우리 잘생긴 론도. 90레벨 찍었거든요. 아 이것도 저블렛도만. 야 론도 나만 안 보여 지금. 나만 안 보여? 론도 여깄다. 90레벨 맞는데 왜 안 보였지? 이게 필살기냐 이거냐 고민이긴 한데 무조건 이제 딜러 캐릭터는 일단은 예, 각성을 하는 게 낫다 예, 라는 의견이 있었죠. 물공, 물방, 속공, 속방, 회심이 50 증가하죠. 예, 3% 30은 예, 거의 무조건 증가한다고 보면 돼요. 레벨업 할 거니까 바로 스탯 200 상승하죠. 50 50 50 50. 시간 감사합니다. 우리 론도 개떡상했네. 칼끄리 끝. 감사합니다. 그래 놓을게요.